오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상호 방위조약 체결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와 안보 동맹을 체결하는 대신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및 총파업 예고에 대응해 개원이들을 대상으로 의료법상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립니다. 대정부투쟁을 이끌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안보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독일이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9일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정부가 OHB SE로부터 군용 위송 3개를 21억 유로에 구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북미 최대 게임쇼 서머게임 페스트에서 모니터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개망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2024년형 오디세이 OLED G8을 소개하며 신제품 체험 행사 삼성 모니터 1 런칭 행사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공개하며 OLED 관련주 변동성 커질 수 있을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장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성규 일타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김선규 일타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영향으로 오늘 아침 두정시에 모두 지금 떨어져 있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방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고 있는데 13시 투자 스쿨과 함께 이 시장 끝까지 지켜봐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증시팔,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는 5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죠. 비농업 고용이 예상보다 탄탄하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는 치솟았고요. 이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지수도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현재는 하락 종목의 수가 1,500개가량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놀라지 마실 것을 권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2700 포인트가 넘어갔죠. 자 여기에 빨간색으로 해놨던 이 자리 28700 포인트, 게레도 넘어가 있는 자리 그리고 당겨 올리면서, 그래도 위로 해서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려는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놓은 이 선들이 절대 아무 의미 없이 차놓은 그런 선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에 걸려 있다. 즉, 2700 포인트를 지금 지키면서 올라가려는 자리를 자리고 있다는 것은 자, 금요일 장에서는 분명히 해가지고 갭상승을 했었죠. 갭상승하고 난 다음에 떨어져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자, 올라갔다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00선을 지키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즉, 이렇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놀라실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려는 추진력을 얻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약간은 좀 조정을 받더라도 놀라지 마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그러면 지금부터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금 자리 보시게 되면은 거의 어제 이 금요일 자리하고 비슷한 자리에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금요일 자리하고 거의 0 6 8 67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자리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계속 해 가지고 선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지만 양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 약간은 조금 그래도 매수사가 들어오고 있다.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특히나 중요한 거 우리가 그동안 저가로 봤던 것들, 조정을 받고 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좀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식품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석유가스 시추 관련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요일에는 조정을 받았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또, 또 관련해서 움직이는 후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은 그야말로 누가 올라간다라는 어떤 주도주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씩 그래도 그키 맞추기를 해가는, 그러면서도 조금씩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의 고용 강세로 인해서 지그시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특히 우리나라도 그로 인해 하락하는 상황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간단히 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은 갭 하락했습니다. 현재 자리. 자, 여기에서 갭 하락한 자리 보시게 되면은 지금 75,300원에서 76,800원 요 사이에서 계속해가지고서는 이제 물량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여기에서 계속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란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어제 재미있었던 것은 금요일에 77,300원 자리를 지키고 마감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갭하락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갭하락 일으킨 상태에서 그래도 그이 안에서, 지금 쳐놓은 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지저항선들 제가 쳐놓은 이 라인 안에서 반드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이 삼성전자가 현재 이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금 현재 자리는 상당히 저가 매수하기에도 나쁘지는 않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지금 여기에서 또 다시 올라가는 자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올라가는 힘이 조금 부족하죠? 여기 보시면 20만 4천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20만 7천 원에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전 고점이 어디냐면요, 은 여기 이 자리 21만 원대죠? 자, 21만 원대를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힘을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요 현재 hbm 메모리 그리고 또 sk 그룹 자체에 대한 약간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조금 엮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로 인해서 조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리에서 여전히 꾸준하게 매수세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중요한 종목들, 특히 섹터 중에서 식품주들이 특히나 많이 올라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크라운 혜택 홀딩스 같은 경우, 지주사이지만은 여기에 지금 강하게 올라가서 24% 이상 급등한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서 특히나 실적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재과 관련 종목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하부의 계열사들인 크라운 혜태 재과 같은 경우도 지금 채퇴자가 식품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또 크라운제과 역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다른 것들 제약 바이오라든가 혹은 일부 종목들 중에서 단할 같은 그런 그 페이 관련된 즉 피지 사업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특별한 섹터의 주도주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각 개별주별로 해 가지고서 약간은 손바뀜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마츠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조정받고 있는 장세 이어지고 있고요. 눌림목 나오는 종목들 매매 전략 잘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국내 증시 분석을 해 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인 일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일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의 CEO가 TSMC는 3나노미터 반도체 공급 비율을 올리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 제품들을 확보할 길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껏 알려졌던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자신감과는 정반대 방향이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S전선이 세계 최고 전압인 HVDC 케이블을 양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는 아직까지는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슈들 분석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어떤 이슈들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자리 보시면은요. 자 투자스쿨 뉴스 오늘장의 머니쇼를 분석하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웨이 관련돼서 3나노칩 관련 이야기 이렇게 나와있죠. 요거첫 번째 이야기 다음 두번 다음에는 AI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전력망 이야기 네 번째는 여기에 탈원전 즉 원전 관련된 이야기 탈탈원전 참 말을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된 것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화웨이 3나노칩 중국에서는 힘들다.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7나노 칩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었는데, 자 7나노 칩까지는 공개를 했어요. 화웨이가 그리고 이것이 샤오미의 그 핸드폰에도 들어갔던 적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블룸버그라든가 혹은 외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사들도 역시 많이 달았던 걸볼 수가 있는데. 현재 미국이 대중 압박 강도를 높였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칠라노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기계가 있으면 기계 부품들을 전부 다 분해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는 부품으로 수입을 했죠 미국, 중국에서 부품 수입해서 다시 조립하고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 칠라노 칩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간신히 만드는 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을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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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수천 번을 깎아 가지고서 7 나노짜리 칩을 만들어 냈다라는 게 사실상 정설입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내려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5 나노로 가야 되거든요. 5 나노부터가 이제 정밀 이게 지금부터가 이제 정밀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3 나노, 그다음에 2 나노로 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원래 그 수순인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 이게 지금 아 우리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 구 이렇게 따르면 화웨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대표하는 자 여기에 짱핑한 선생님께서 이 최고경영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타이완 타이완의 TSMC는 3.5 나노에 공급을 올리고 있지만 자. 타이완은 지금 3.5 나노. 자, 4 나노에서는 좀더 낮은 것, 즉3 나노 경제라고 부르죠. 이게 3 나노 공정이에요. 공정. 근데 여기서 근데 이것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제재 속에서 이거를 만들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 제재가 나왔던 게 언제였냐면 작년이었어요. 작년 제재한 게 지금 현재 이제 발표가 된 이제 발표가 된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해가지고서는 제재가 미국과 EU에서 계속해가지고서는 제재가 자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이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자체, 즉 대륙 내에서는 이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정개발 이후에도 지금 이제 7나노 활용을 할 방안을 찾고 있다. 자, 결국은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1 0만 미만에 있던 이 기술을 가지고서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장 소부장이 안 받쳐준다. 소부장 자체에 제재가 들어간다. 더큰 문제가 있죠. 자, 128단으로 해가지고 스택업할 수 있는 장비 있죠. 128단 이상의 그 스택 장비라고 있습니다. 쌓아 올리는 장비. 이거 누가 만들어 주느냐? 미국에서 만들어져요. 램 리서치에서. 램 리서치가 만들어요. 네. 자, 이거 LRCX에요. LRCX. 이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이거를 공급을 못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스택업 할수 있는 그런 장비, 그런 반도체는 당분간은 중국에선 구경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빅테크의 포획당한 일상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알고리즘 관련된 기밀 문서 수천 개가 통째로 유출됐다. 지금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AI에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작권이죠. 자, 왜 AI는 저작권료를 내지도 않고 멋대로 이거를 들고 가서 네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짜기를해서 문서 혹은 이미지를 가지고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느냐 이거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한 그 작가들을 비롯해가지고서 대학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소를 관련되어 있는, 즉, 저작권 관련되 있는 부분하고 AI는 지금 충돌을 하고 법정으로도 다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검색 엔진을 앞으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또 무슨 문제냐. 내가 별로 찾고 싶지도 않은 걸 조금 몇번 클릭했다 그랬더니 우리 AI가 알아가지고서 내가 클릭했던, 실수로 클릭했던 것들을 마구마구 나에게 들이따 부었다. 그랬을 때 이게 또 문제가 된다라는 거. 즉, 대구글이 대외적으로 밝힌 경, 검색 원칙하고 실제 메커니즘이 다르다. 즉, 사람이 나 이거 실수로 눌렀는데 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안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나이가 실수로 눌렀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 클릭이 완전히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앞으로 체크하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누가 더잘 내느냐에 따라서 a i 의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 선택이 소비자 선택이죠. 이 선택이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사용자 클릭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주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나와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네덜과 독일과 네덜란드에 있는 K 전력망 해서 여기 보시면 자 이게 특히나 재밌는 게 송전망 가운데서 해상풍력단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무슨 얘기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에 전력망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또 보시게 되면은 hvdc high voltage dc 자 direct current 그래서 직류로 가는 고압 고압 직류 케이블을 여기다 이제 연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제 양산을 해 가지고서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있는 테네트 사하고, 자, 여기랑 같이 연결해가지고서는 여기다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신재생 에너지가 왜 이게 중요하냐?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이라든가 그 출력은 굉장히 낮습니다. 자체 출력이 낮아요. 출력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려주는 변압기가 존재하고 인버터가 존재하죠. 그래서 변압기, 인버터가 중요하다. 인버터. 그럼 이게 되고 나면 뭐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전선 HBDC가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메꿔 들어간다. 연결해가지고서는 고압으로 송출해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왜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어쨌든 교류에 대해서는 가지고그 비해서 어느 정도는 직류가 멀리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DC 케이블로 해가지고서는 뭔가를 만들어서 이걸로 해서 좀더 멀리까지 전기를 즉 전력을 송출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LS 전선 굉장히 빠르게 잘 움직이고 있다는 거 상당히 기분 좋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네 번째 탈 탈원전 탈 탈원전 아니고요 그냥 원전 선언이죠 그냥. 예, 그래서 수출에 힘 받는 한국,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재 폴란드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 체코 원전, 그리고 또 지금 이집트 원전, 그또 여러 가지가 쭉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봤을 때, 그 다음에 또뉴 스케일 파워. 자, 두산 에나빌리티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또 한번 떨어졌죠. 자, SMR. SMR.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첫 번째로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있는 체코 완전 그 다음에 체코 완전 이렇게 보고 이집트는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기자재 대략 한 3조 원어치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APR 1,400이죠. 자. 자 apr 1400 대형 이게 1400 메가와트 짜리 우리나라 한전에서 그 웨스팅하우스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안정성을 높인 상위 호환 버전이죠 상위 버전 원전인데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넣을 것이냐 이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가 3세기를 더 추가한다 즉. 11차 전기본에서 나왔던 내용대로 해가지고서는 요거 세대면은 대략 한 4.2기가와트죠. 기가와트. 4200메가와트. 이만큼을 지금 더 공급을 했을 때 우리는 데이터 센터 하나, 데이터 센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한 1개에서 두개 정도가 이거에서 먹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늘어날 수 있는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 이제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까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200% 넘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매일같이 테마를 분석하고 종목을 선별하셨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주시는 분들 한에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 준비해주셨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장모니테마 지금 네 가지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반도체, 그 다음에 AI, 다음 세 번째는 전력설비, 그 다음에 원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은이 중에서 오늘 제가 봐야 되는 그런 테마는 어떤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테마. 자 현재 봤을 때 전력 설비 관련된 이야기를 좀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 가지고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왜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다시 한번 튀어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독일과 네덜란드에 있는 k 전력망 이 기사를 통해 가지고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요거에 대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관련 테마로 봤을 때는 당연히 구리 관련주 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력 설비, 그 다음에 전선 관련주.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한 2주 이상, 한 3주 정도 해가지고서 드디어 또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조정기가 약간 좀 가시고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요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웃기는데 그리드 막.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마트 그리드, 특히 신재생 에너지하고 연결돼 있는 신재생 스마트 그리드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왜냐? 11차 전력 기본 계획에서 어떻게 어 있느냐? 9%에서 30%까지 자그마치 세배 이상의 전력 확충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신재생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를 좀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전력설비 머니 모멘텀 봤을 때 유럽의 전력설비 증강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유럽이 갑자기 왜 나오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자 유럽이라고 전력을 못 만들고 전선 뭐할수 있는 공작이 없느냐 전혀 아니죠 당연히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금 현재 경제 상황 봤을 때는 택도 없이 모자란다 턱도 없이 모자란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모자라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여기에 보시면은 유럽산 중에서 특히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슈나이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ABB. 이런 그 아주 중요한 큰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전력 설비 관련된 회사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여기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일단은 너무 비싸. 비싸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하려 그러니까 또 아직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해 와야 된다라는 거.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되는데 유럽만 그러냐?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글로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유럽이라고만 한 거는 기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 미국도 보시게 되면 변압기 70% 변압기만 한게 아니라 변압기가 70%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관련해 가지고서 또 전선들도 갈아줘야 되는데 전선들도 바꾸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미국 얘기만 잠깐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가, 자, 유틸리티가 프라이빗입니다. 유틸리티는 뭐다? 민영회사라는 얘기예요. 민영. 프라이빗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들이 우리나라 한정같이 해가지고 때 되면 은 맞춰서 그냥 예방장비 개념 아니면 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선을 바꿔주거나 철탑을 뭐 갈아주거나 페인트 칠을 하든가. 하나 못해 전주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라도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면 전선이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정전이 일어나는 것은 자주 있고 거기다가 더 웃기는 거 전신주가 통나무죠. 전신주가 통나무예요 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작년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통나무 관련주가 네 배나 튀어오르는 4 0 0 튀어오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팀버테마가 뛰어오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전 세계적인 글로벌 전력 수요는 더 올라간다. 수요가 올라간다. 그리고 설비가 더 올라가는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게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얘기, 신재생 에너지 역시 도 전력 설비가 필요하다. 자행가 무슨 얘기냐? 얘는 지금 그래도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특히나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그리드망, 즉, 전력망 가지고서 가면 되는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또그 선까지 따로 깔아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력설비, 그리고 그 그리드망이 별도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전력설비, 그리고 전선 관련된 테마들의 공통된 모멘텀이고, 이것이 앞으로도 더 강하게 갈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봤을 때,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산업적 분석 결과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돈을 상당히 집어넣고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떴는데 그럼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 혹은 선반영이 됐느냐 아니란 얘기죠. 왜 그러느냐 여기서 봤을 때 아직까지 전체적인 수주 고 대비해 가지고서는 상승 여력은 얼마 정도가 있냐40% 정도 더 있다. 기존 참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왜? 산업 테마에서는 그만큼 반영이 덜 됐단 얘기요 반영이 덜 되고 대신에 어디로 갔느냐 이 아주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는 이 돈들이 이전략 설비로 갔다가 또다시 다른 쪽으로 빠졌고 그래가지고 아예, 반도, 아예 반도체나 혹은 지금 현재 저가에서 올라오고 있는 2차전지로 우르르 몰려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서 이 자금들이 빠졌는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조정받고 난 다음에 정보점 뚫고 오히려 이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산업적 분석까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머니 포인트 일단은 첫 번째 보겠습니다. AI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의 욕구도 폭발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지금 그 유럽 쪽 얘기인데요, 유럽. 독일 이야기 한번 해보죠. 자, 독일. RE100, RE100을 최초로 달성한 국가. RE100을 달성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독일 국민들은 20년 동안 해가지고서는 자,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풍력발전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주는데 이 보조금을 누가 냈느냐 일반 소비자들이 보통 다른 회사들 다른 나라의 전기보다도 더 비싼 전기, 전기요금을 내고 거기서 나오는 차익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서는 태양광과 전력 그 풍력에다가 보조금을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갑작스럽게 예. 아리백을 달성하고 났더니 드디어 독일 국민 국민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이제 허리 좀 펴자. <laughs> 허리 좀 펴야지 하고 서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조금도 줄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전기세가 줄어들겠죠. 예. 전기세가 줄어드니까 조금 써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갑자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났더니 그 천연가스를 잠가 버렸죠. 그러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리백이 깨집니다. 아0백이 달성이 안 돼요. 이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되느냐? 여름 이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벌벌 떠는 네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죠. 천연가스 가져올라 그러는데 가스가 안 들어오니 전력을 떼야 되는데 전기를 떼니까 어떻게 되느냐?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택도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가 안 돌아가니까 천연가스 발전소 안 들어가고 그러는 상황이 벌어지니 독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원성이 잦아진 거죠 그래 가지고 야 이거 하지 말고 원전 빨리 해라 원전 하든지 아니면 은 다른 거 다른 수단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전기를 더 끌어 쓰기 위해 가지고. 심지어 원전에 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건너고 건너고 건너서 전기 수입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는 AI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일반 소비자들이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어떤 거? 자, 어떤 거? 자, 보면은 핸드폰, 뭐, 그 다음에 노트북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가전 쓰죠? 가전도 사용하고 난방하고. 냉방하고 전부 다 지금 전기로 다 해요. 전부 다 전기로 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들의 이 많은 전기의 수요를 더 이상은 그냥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즉 제가 봤을 때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지금 지금의 전기 사용량은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지금 폭증해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에 녹아 있는 그 엄청난 데이터 센터 사용하는 그 비용들까지 을 녹였을 때는요. 사실은 개인들도 이제는 엄청나게 그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원흉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기후변화가 부른 전력 수요 증가.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 보면 가전 중에서도 냉방과 난방 그다음에 또 가전 중에서도 특히 뭐가 있을까요 세탁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혀 이전에는 생각도 못 했던 거 뭐냐? 스타일러. 스타일러.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건조기. 자, 이거 전부 다 전기 먹는다만. 물론 히트펌프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엄청나게 썼다. 이게 왜 연결되었냐? 바로 그 기후변화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었냐? 스타일러와 건조기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 또 다시 엄청난 전력 수요가 또 생긴다. 그리고 또 에어컨.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 40도 근처까지 갔던 날씨가 지금 나오고 있고 최근 몇년 들어서 역대급의 그 폭염이라는 것이 갈수록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전력 수요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것도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다른 종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의 테마 전력 설비 짚어 주셨는데요 기후 변화가 부른 전력 수요의 증가로 시장의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만큼 관련주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까지 살펴봤는데 이 테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종목 좀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 두 종목 짚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또두 종목을 뽑아달라 그러시냐 한번 봐야죠. 자, 뽑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종목 한번 들어가죠. 첫 번째, 자, 대양전기공업 첫 번째로 나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일진전기. 자, 이두 종목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지난주에 보고서는 투자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대양전기공업 차트 보고서는 아주 경악을 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첫 번째 대양전기공업입니다. 자, 동해가스전 소식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얘가 또 심해장수전 잠수전까지 만들었던 뭐 그런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관련해가지고서 그러면 은 시추할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5월달 6월달에 들었을 때 이렇게 어마무시한 윗꼬리를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년 들어 최근 다음 지난주죠. 지난주에 봤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대는 거는 정말로 참 게임스탑 이래로 참 첨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게임스탑은 그보단 좀더 심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봤을 때, 현재 자리 봤을 때는요, 자, 계속해가지고서는 상승을 하고 있다가, 최근 5월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빵 하고 터져버리는 상황이 나왔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됐냐. 동해가스전이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은 제정신 차리고, 이제는 그러면 원래 가던 이 전기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소재라든가 이런 전략부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관련해서 뜰 것인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단 현재 자리로 봤을 때는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쁘지는 않은 상황.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정목 보시면 일진전기. 자, 요것도 역시 상당히 대, 상당히 그 시총이 크면서 이쪽으로는 좀 많이 볼수 있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 다시 또 북미 전력 설비 수요 증가. 아까 말씀드렸죠. 통남으로 전신주하던 그 미국에 드디어 이제 변악기부터 해서 전력 설비가 더욱더 필요할 것이다.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추세가 파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 추세 라인을 따라가고 있었죠. 하나, 둘, 세 번째 파동에서 좀더 빠졌지만 여기서 다시 요 추세 라인으로 당게 올라가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 어찌 됐든 잠깐 삐져 나오긴 했지만 추세를 다시금 탈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 종목을 믿을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자, 가자, 가자라고 한다 그러면 가자 그랬을 때, 자 이만큼에 있는 거래량 그리고 이전에도 뻗쳐져 있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이거래량눌러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1진 전기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양전기공업과 일진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은 동해가스전 소식에 조정받은 후에 지지 중이고요.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북미 전력설비 수요 증가 소식에 반등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2분기 주도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신청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모멘텀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원픽 종목으로 골라주실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입니다. 님두 종목 중에서 딱한 종목만 고른다면 어떤 종목 골라주실까요? 한 종목만. 그다. 네. 한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일진장기. 오늘 분 중에는 무조건 일진장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 대양전기공업. 아까 차트 보셨죠? 차트 굉장히 위 아래가 윗거리 아래거리 굉장히 심한 종목. 자 흔들어 대는데 결국은 뭐냐면 테마주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자 대양전기공업 현재 시총 천억, 천억 원 조금 넘어가는 종목이고 그렇게 가벼운 종목일 경우에는 위아래로 흔들 때 굉장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초보자는 절대 여기에서 투자해서 돈벌 수가 없다. 굉장히 힘든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일단은 이 종목은 종목 자체가 나쁘다라기 보다는 제가 볼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 핫머니죠. 핫머니. 핫머니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 흔드는 유동성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현재로서는 대양전기공업을 추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일진전기는 어떠하냐? 아까 보셨을 때 추세를 만들고 파동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상당히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고, 전력적력으로는 전통적인 전력설비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일진전기를 더 밀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원팩 종목으로 일진전기 짚어주셨습니다. 전력설비 전통주로서 견조한 움직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히든머니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수익률 현황은 어떤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든 종목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ST, 매스카 33,250원 기준 80% 가까운 수익률 기록했고, 세명전기는 97%, 덕산 테코피아는 113% 넘게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 업체인 YC, 무려 224%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요. 대망의 1위는 2차 전지 전액 해 전문회사인 엔캠, 매스카 88,000원 기준 307%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한달내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플렉스 10% 넘는 상승폭 기록했고요. 코스메스는 12%, 대한해운은 15% 넘는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이어서는 5월 20일에 언급해주신 일진파워입니다. 16%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요. 대망의 1위는 풀무원입니다. 무려 21.29%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탑5 살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 무려 2,200%를 넘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평균 수익률은 23%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 좋은 수익률 기록하셨는데 리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리뷰해봐야 될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러면 오늘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중요한 종목자 특산 테코피아 들어갑니다. 자, 오늘 24% 지금 현재 26%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 기세면은 오늘 아마 상한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2월 달에 아마 소개를 해 드렸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특산 테코피아가 지금 봤을 때는 그동안에 가지고서는 상단을 찍고 나 가지고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어, 34,000원대에서부터 해가지고 44,000원대에 이 박스권을 대략 한 2개월 정도 만들었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월 14일, 아, 발렌타인데이군요. 발렌타인데이 때 여러분들께 선물로 갖다 드렸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현재 매수했던 구간은 바로 이 구간,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로 권해드렸던 구간은 바로 여기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겠, 아, 잠깐만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이 구간이었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쭉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 아마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 6월 초까지 이 박스권을 형성했던 걸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반도체 그다음에 2차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으로만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사업을 영위하다가 드디어 바이오 쪽으로 영위를 하다 보니 간다는 얘기가 지난달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가지고선 어떻게 됐느냐면은 하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또이 비만 관련 치료제 관련돼 있는 중간자들 여기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이 지금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를 보면은 아마 오늘 지금 강력하게 26% 이상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과연 오후 들어가서 상한가까지 갈수 있을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우리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해주셨던 종목들, 강한 수익 만들어내셨던 만큼, 오늘의 종목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자, 의 네, 히든 종목. 자, 아까 전략설비 얘기했죠? 그러면 역시 관련해가지고, 오, 이번엔 전선. 역시 비슷한데, 꽝 대신 닭이라고. 자, 전선 관련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별네개 여기 나왔는 거 한번 보실 수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첫 번째, 여기에 대한 히든 종목 모멘텀, 더욱더 늘어나는 전력 설비 수요. 이거 아까 제가 입이 아프게 계속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 설비 늘어나고 있는 거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히든 종목 포인트, 첫 번째로는 전선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자,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그런 뭐, 라드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케이블 내가 다 만들어줄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배선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통신 케이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파워. 다 전선은 기본적으로 파옵니다만 고압 저압 이런 것들이 다 갈라져 있죠. 그러면은 고압 저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배전 설비 이런 것들까지 들어갈 수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늘 한번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 자, 여기에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2년 이상을 이렇게 횡보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 횡보 라인에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 넘어가려고 하는데 쉽진 않다. 그렇지만 뭐냐? 지금 최근 들어서 들어있던 모든 전선 관련 주들의 특징이 바로, 네, 올해 들어서 특히나 3, 2분기 들어가면서부터 엄청나게 거래량이 폭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서 한번 꺾어진 다음 눌림목 잡고 위로 다시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러고 있지만 특히나 이 종목은 그동안에 상당히 반영이 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히든 머니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전성 관련주로 짚어주셨는데요.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종목은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전략 클래스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2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 살펴보고요.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중국 증시는 단호절 연휴로 휴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중국 증시는 혼조로 장을 마쳤는데요. 단호절 연휴와 12일 발표되는 중국의 5월 CPI, PPI를 앞두고 관망세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금요일 중국 증시 어떻게 보셨을지 또 내일 중국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런 부분들 궁금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 중국 증시가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은 자리. 그런데도 조금 떨어져서 다시금 이게 혹시나 이, 또 다시 여기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더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금요일 장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음봉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현재 부동산으로 인해서 특히 비국이 위한 즉 제이드 가든에 의해서는 상당히 그 많은 부동산의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수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1월 기대로 인해가지고 그래도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 보여줬죠. 여기 보면 샹하이 지수 같은 경우 3051포인트 이 자리에서 마감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3018에서 근데 위에 3061포인트 이 사이에서 지금 마감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쨌든 여기에서 다시금 한번 횡보하면서 힘을 축적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현장 같은 경우 심천 지수 역시 보면은 여기는 오히려 지금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수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심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가 담당한 데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거의 보합입니다. 상승을 하긴 했지만 거의 보합으로 그리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여기서 다시금 저가에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렇게 물량을 흡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래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콩 H지수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다시금 어떻게든 이6572 포인트 만들려는 자리. 여기에서 계속 아주 짧게 횡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만지수, 가관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증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t s MC의 움직임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까지 살펴봤고요. 국내 증시 마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가운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내 증시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마감 전략은 어떨지 또 궁금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단 코스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자리 코스피 자리는 지금 2,700포인트 넘어서 그래도 낙폭을 지금 줄이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지수 종목들이 다시금 당겨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오후 장에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그동안의 매도세에서 매수로 조금 전환하지 않을까, 혹은 기관이 바닥을 좀더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지금 현재 자리에서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 여전히 전통주로 있는 화학 종목들 좀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관련된 걸 한번 보시게 되면 은 코스닥은 드디어 양전했습니다, 오늘.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양전을 해가지고 드디어 866포인트. 즉,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공격 라인 870포인트를 이제 향해 갈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 동안 여기에서 식품주를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2차전지 여기에서 강하게 지금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우리나라의 그 전체적 우리나라의 이 시장에서 가장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 그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저가에 그동안 조정받았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주시면은 오늘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드디어 양전했는데요. 눌림목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테마 리포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국 고용 강세에 하락하는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테마 머니로는 반도체 AI, 전력 설비, 원전 분석해봤고요. 히든머니 종목으로는 전성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 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 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